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휴림로봇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무료 체험, 무료 춘종목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해드리고 있다? 이벤트 혜택도 정말 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휴림로봇 오늘 한번 봐야죠. 휴림로봇 한번 봐야 되는데 휴림로봇이 일단 직전 저점들을 다 깼습니다. 뭐 여전히 일단 좀 지켜주자 라고 하는 구간은 3,000원에서 3,100원으로 보고 있는 거는 뭐 관점은 뭐 현재 유효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전저점 이탈은요. 일단 지우고 이 전 저점을 거의 뭐 그 위에서 시작을 했죠. 시가 자체가. 그러다가 어머 안 돼. 여기는 깨는 게 아니야. 여기는 깨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줬겠죠. 그리고 또 미국 CPI 발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버틴 거예요. 계속 전저점이니까 깨지지 마라 물 타고 깨지지 마라 깨지지 마라 깨지지 마라 막판에 살짝 깼어요. 근데 제가 좀 최근에 많이 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전저점을 이탈했다고 해가지고 아 전저점 이탈 여러분 뭐 종목 상담 받아보면은 아 여기 뭐 전저점 이탈하면 안 좋습니다. 전저점 이탈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손절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죠.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악재를 가지고 저점을 이탈한다. 첫 번째, 악재를 달고 뭐 의미 있는 구간을 이탈한다. 이거는 악재가 맞아요. 던지는 게 맞습니다. 예, 두 번째, 근데 뭐 악재도 없어. 그냥 시장 영향이야.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 코로나 쪽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 근데 기술적으로 저점을 살짝 이탈해. 저는 이거는 손절 아니라고 봅니다. 왜? 시장 빠지면은 여러분들 빠지는 종목에 호가창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빠지는 종목이 호가창? 비어있어요.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다. 즉 개인들 누가 스타트를 끊어요. 누가 퍽 던집니다. 퍽 던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서 던진다고. 이거 세력들이 던진 거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전저점을 깨질 때는 너도 나도 굉장히 심리 자체가 안 좋습니다. 아 이거 저점 이탈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전저점 이탈하네? 아, 정말 큰일 났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영향, 코로나로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가 있고 했을 때 의미 있는 구간 이탈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최대 5일 안에 전저점, 깼던 전저점을 다시 못 들어온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저점 한 2750원 정도 되겠죠. 만약에 5일 안에 다시 한번 2750원 위로 못 올라올 때는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아 이거는 단기 추세도 꺾였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안에 5일선이 명확하게 의미가 있다 라고 형성되기 전에 다시 들어온다. 봐줍니다. 예, 봐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왜? 재료가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외도는 아니죠. 누구나 한 번쯤 일탈을 합니다. 예. 사춘기 때 일탈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학교 돌아와가지고 다시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생까지는 아니지만 다시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시적으로 전저점 이탈시켰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요 구간 밑에 121선과 뭐가 있다? 과거 매물을 만들어놨던 고가 구간이 즉 2,4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물려있다 내가. 내가 물려있다. 그러면요 2,400원 구간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다가 와요. 기술적 반등 줄 거거든요. 그때 추가 매수해서 물 타라. 그 다음에 대신 탈출 계획을 세워야겠죠. 물을 부어놨으니까 물도 빼야죠. 탈출 기회를 세워놔야 된다. 그리고 전 저점 이탈은 최대한 5일 안에 못 하더라도 아 나는 좀 여유 있기 때문에 2,400원 권에서 추매할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뭐 코로나밖에 안 움직이는데 저도 코로나밖에 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코로나밖에 안 보는데 다른 종목이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제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주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발표 미뤘다라는 얘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로봇주들이 오늘 아쉬운 건 맞아요. 코스닥 오늘 외국인 다 팔았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만 샀어요. 기관들은 던지고.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일시적으로 전저점 혹은 일시적으로 직전 고점들, 뚫고 왔던 고점들, 이런 뚫고 왔던 이런 고점들을 깼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한번 보내주셔라. 종목 추천! 이런 거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무료 체험 같이 한번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으로 친구 추가해주신 다음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